화이강의 다리입니다. 화이강의 다리. 화이강의 다리. 제가 요거를 이게 1957년작이고요. 감독은 누구냐면은 데이빗 린이라는 분입니다. 데이빗 린. 데이빗 린이라는 분입니다. 잠깐만요. 보기 전투하면 시앙. 잠시만요. 아, 이게 정상 크기구나. 잠시만요. 그렇지. 이게 정상 크기지. 왠지 좀 크다고 느껴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글자 모양이 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자, 데이 데이빗 린입니다. 데이빗 린. 보기 전차. 네, 콰이강의 다리. 유진 씨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 내가 요즘 가끔 안 했지만, 자주 안 했지만, 이 영화를 제가 그 리뷰에서 좀 다뤄달라고 부탁을 받은 게 대략 한 반년 전쯤입니다. 반년 전. 반년 전인데 왜 그냥 뭔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반년 동안 미루다가, 그리고 그 뒤로 반년 동안 영화 다시 보기를 안 하다가 이제서야 콰이강의 다리를 보고, 그것도 한 2주 전쯤에 봤어요. 2주 전쯤에 보고 왠지 또 영화 다시 보기 이게 하기 싫어서 계속 개기다가 이제 드디어 합니다. 콰이강의 다리. 일단 그 줄거리부터 좀 읽어보죠. 줄거리. 2차 대전 중 타이의 밀림 속에서 영국군 공병대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온다. 일본군은 이들을 이용해서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일본군 수용소장 사이토 대령, 세슈 하야카와와 요 배우분이 한 거예요. 영국군 공병대장 니콜슨 중령 알렉 기네스는 투철한 군인 정신과 진실한 인간성의 갈등으로 마찰을 빚는다. 니콜슨 중령은 영웅적인 지도력으로 일본군 수용소장을 심리적으로 누르고 콰이강의 다리 공사를 독단적으로 해낸다. 마침내 콰이강의 다리 건설은 급진전되고 영국군 유격대는 폭파 작전을 감행한다. 다리 개통식 날첫 기차가 통과하는 장면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다리와 연결된 도화선을 보고 경악으로 바뀐다. 그는 자기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영웅적인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너무도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한순간에 다리와 함께 날아가고 만다. 라고 했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일단 스포일러를 원하는 분은 뭐, 57년도 영화긴 하지만은, 스포일러를 원하는 분은 요거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고, 일단 영화가 재밌는 것 자체는 이제 1957년도 영화라는 게 재밌고요. 57년도 영화인데 여전히 이제 2019년에도 볼만하다는 게또 놀랍고. 개봉 자체는 우리나라에 81년도에 했네요. 81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3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25년쯤 지났을 때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왜그 버마로 이제 쭉 진격을 해가잖아요. 지금의 미얀마죠, 그죠? 지금의 태국을 건너가지고 태국을 무시하고 버마로 쭉 진격해서 버마에서 인도 쪽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지, 원숭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할수 없을 만한 일은 이제 원숭이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서 막뭐 여튼 말레이 반도도 먹고 아무튼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가 그 철로를 연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도차이나 서북부에서 이제 저기 말레이반도 남쪽까지 이렇게 철로를 연결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물자 수송이나 뭐 그런 걸 위해서 아마 그랬겠죠. 옛날에는 철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철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콰이강이라는 곳에
화이강이라는 곳에 이제 철로를 만들어서 그걸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은 게 영화에 나오는 사이토 대령입니다. 그 전쟁 포로들을 가둬두는 이제 수용소장이죠. 그게 이제 사이토 대령이고, 그 사이토 대령은 어떤 임무를 갖고 있냐면은, 그쪽으로 잡혀오는 전쟁 포로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강에다가 철로를 놓는, 철도교죠, 그죠? 철로교를 놓는 그런 역할을 맡아요. 근데 거기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좀 많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영국군의 공병 부대가 하나 포로를 잡혀오게 되는데, 고기 대장이 이제 니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니까 그 뭐지, 어쨌건 영국군 정부, 이 사람이 되게 몸 보면 되게 깡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군 정부에서 항복하라 그랬으니까 어쨌건 우린 항복한 거다. 그리고 도망치라는 명령 안 했으니까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뭐야, 일본군이 지을 다리를 도와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포로들을 가지고 방해 공작하거나 일부러 퇴합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일본군을 도와주는 게, 그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 부대가 공병 부대이기 때문에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사이토하고 기싸움을 하다가, 기싸움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웃긴 게둘다 다리를 짓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장, 포로 수용소장이나 아니면 그 포로를 잡혀온 공병대 대장이나 둘다 이제 다리를 짓는 거엔 동일하는데, 다만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요. 사이토는 이제 일본군 쪽에서 그거를 주도권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니콜슨은 이거는 지휘를 내가 하겠다, 내가 이제 내 병사들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기싸움을 하다 결국에는 뭐 사이토가 그 니콜슨한테 인간적으로 패배해버리고, 그래서 니콜슨이 자기가 데려온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다리를 되게 잘 짓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의 또한 축을 담당하는 게 미국인 포로가 또한명 있어요. 미국인, 영화에는 처음에는 미국인 뭐 장교로 나오는데, 사실은 미해군 이병이 그 포로를 잡혀오면서 대우가 좀 낮지 않을까 해가지고 장교로 위장해서 그렇게 그 숨어 그러니까 숨어두는 거는 포로 잡혀있던 놈이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줄거리에 제대로 안 나오는데, 걔가 아무튼 탈출해서 뭐그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그런 병원까지 가는데, 거기서 요 수용소에 다리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제 얘가 포로를 잡혀 있다가, 미국인이 포로를 잡혀 있다가 나오니까 되게 그쪽 지리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다리 폭파에 또 사활을 건그 장교하고 같이 보내가지고, 억지로 보내가지고 얘를 그 다시 또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거죠. 마지막에는 그 다리가 폭파돼버리고, 결국엔 다리는 폭파돼버리고, 어쨌거나 그 다리가 폭파되는 순간, 그러니까 폭파되기 직전에 이제 아까 공병대장이었던 니콜스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원래는 되게 겁이 많고 그리고 자기 몸만 보신하려던 사람으로 나왔던 미국군 포로는, 그 미국군 그 사람 있잖아, 그죠? 미군 포로는 그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다음 빠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그 다리 폭파시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무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이토는 사이토대로 다리가 폭파되기 직전에 이제 죽어버리고, 아무튼 되게 엉망입니다. 되게 엉망입니다. 이게 되게 엉망입니다. 근데 영화가 엉망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 섞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게 꼬이고 꼬인 그게 좀 되게 엉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융통성 없고, 그 다음에 뭐, 신사의 나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병신의 나라,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그 다음 위선자 새끼들, 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국군 장교, 그러니까 이제 공병대 대장이 되게 그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상부의 말이면 항복하라는 말이든 뭐 하라는 말이든 이제 융통성 없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그게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니콜슨 중령이 일본군의 그 콰이강이 다리를 놓는 그 계략을 방해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군 다리니까, 적군 물자보급 다리니까
철로교니까 그걸 방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다리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이 다리는 이제 영국군 뭐뭐가 지었다라는, 영국군 뭐뭐 무슨 무슨 부대가 지었다라는 명패까지 박아서 그게 자기 자부심인 줄 생각하고, 그리고 휘하 장병들도 이제 휘하 장병들과 자기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지만은 사실 중간중간에 니콜슨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가 대립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사이토는 자기 입장에서 어쨌거나 포로들을 동원해서 기안대까지 다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포로들을 잘 부려서 어쨌거나 협조를 잘해줘서 그냥 다리만 지으면 사실 땡인 건데, 포로들이 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짓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포로들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니콜슨하고 사이토 사이에 그 이해관계와 그리고 대립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희한하게 다리라는 걸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니콜슨은 다리를 완성시키는 게 자기 명예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는 다리를 완성시키는 게 자기 이제 한테 주어진 임무니까 그걸 완성시키려고 그러는데, 다만 주도권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이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국군 공병대 포로들이 잡고 있느냐 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두 장교 사이에 대립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둘다 이제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니콜스는 연합군 소속이니까 어쨌거나 일본군 다리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사이토도 사실 그냥 니콜슨한테 지휘권을 줘버리면 되는데, 다리를 지으라고, 왜냐면 공병대장이니까 줘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맡은 임무니까 절대 이제 수용 소장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대립이 이뤄지는 그런 희한한 그게 생기는 겁니다. 요런 깝깝한 상황에서, 그리고 요런 깝깝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인은 또왜 우리가 보통 또 미국인 그러면 그 시대 미국인 그러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다음 규칙 같은 거안 지키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봤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딱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리를 폭파시키려는 임무에 이제 되게 빠져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제가 말로 3시간, 거의 3시간 갖고 온 영화를 155분이니까 2시간 조금 넘는구나.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사이에 영화를 다 요약해서 드리기에는 사실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물들 간에 그 대립 관계가 되게 재밌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악구도, 예를 들면 연합군이 선이고 그다음에 일본군은 악이다, 그런 구도하고도 조금 되게 좀 미묘하게 비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각 국가의 이미지를 잘 반영시키면서도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파국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냉소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고, 냉소적인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풍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일한 정상인이고 유일하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은 군의관인데, 포로 수용소에 있는 군의관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일본군이 아니라 이제 영국군이나 미국군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포로를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 끝까지 이제 다리를 짚고 그다음 포로를 잡혀오고 다리 방해하고 아니면 다리를 그 뭐죠? 열심히 짚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리가 폭파되고 그것까지 전부 다 봐요.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라고 이제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군 니콜슨이, 이제 공병대장 니콜슨이 왜 다리를 저렇게 열심히 짓는지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사이토가 비상식적으로 포로들을 학대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상식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었던 다리가 폭파돼서 이제 기차가 떨어져가지고 일본군이 좆될 때 그걸 보고 이거는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군의관의 생각을 상식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 시점에서 이 대립관계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은 참 병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거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영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작권이 끝났어요. 이게 57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이 더 이상
5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그냥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만 많으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많이 재밌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많이 냉소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는 분이면은 아마 되게 즐겁게 보실 거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감독이 데이빗 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데이빗 린이라는 사람이 또뭘 만들었냐면은,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아라비아의 로렌스하고 요 영화가 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이게 62년도 영화고요, 화이강의 다리가 57년도 영화란 말이야. 아라비아의 로렌스급은 아니야. 그좀 달라. 좀 영화의 방향이 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코미디 영화하고 그 다음에 서정적인 서사 영화하고 그걸 나누는 것처럼 좀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평가를 달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도,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되게 이제 서정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영화고요, 서사적인 영화고요. 그리고 콰이강의 영화는, 아 콰이강의 다리는 서사성이나 그런 거는,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풍자나 아니면 블랙 코미디에 훨씬 더 중점이 있는 그런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 다른 분야지만은 각자가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57년도하고 62년 사이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데이빗 린이 따로 만든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개를 만든 건데, 57년도에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62년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게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건데, 영국이 병신이라는 거는 둘다 똑같지. 그건 인정한. 근데 이제 되게 다른 색깔의 영화를 같은 감독이, 그리고 두 개를 전부 다 되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것만 잘하게 되잖아요. 하는 것만 잘하게 되고, 그리고 느끼는 것만 잘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되게 느낌이 상이한 두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꼈어. 나는 그니까 요두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강의 다리도 충분히 재밌고 볼만한 영화니까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그 관람객 평점은, 관람객이 아니죠, 관람객은 다 늙어 뒤졌을 테니까, 네티즌 평점은 8.84점인데, 뭐 요거는 사람들이 워낙 그 자기 좋아하는 영화에 10점 만점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제가 줄수 있는 점수는 예를 들면 10점 만점이라면 8점에서 9점 사이다, 8점에서 9점 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그렇게 지겹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늘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그각 과정들이 이제 영화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아마 집중해서 딱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2시간 30분 아니면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렌스는 서사성, 아 내가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서 그래요. 내가 블랙 코미디나 풍자나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지. 로렌스도 되게 잘 만든 영화죠. 내가 로렌스 몇점 줬었지? 7점인가 8점 줬나? 아무튼 뭐 종류가 다르니까 각각 전부 다 이제 괜찮은 영화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별점에 여전히 7점 8점 사이 줬어. 요즘 그 별점 같은데 매몰되지 마시고, 아무튼 즐거운 영화니까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 영화를 좀 좋게 얘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요즘 영화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감독이 데이빗 린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인 아닐까? 미국인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맞네, 영국 사람 맞네. 잉글랜드 지역 사람이네요. 그 방송 마지막으로, 고 잠깐만요. 영화를 제가 봤었었는데, 영화 중에 아까 제가 영국군 공병대가 다리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그 거기다 명패를 박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명패를 박는다고.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This bridge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oldiers of the British Army라고 적혀있어요. This bridge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oldiers of the British Army. 뭐 영국이니까 그렇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포로들이 만들었지만은, 그리고 이 다리가 적군의 물자 수송에 쓰이지만은, 물자 수송에 쓰이지만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을 명예 그
자기의 이제 허영심을 여기다가 잘 표현해 놨어요. 아무튼 직접 보시면 또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이렇게 평으로만 듣지 마시고 꼭 한번 직접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랜만에 제가 리뷰했던 거는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사실 그 오늘 생일, 그저께 제가 생일이라 가지고 2월 3일 날이 제 생일이라 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영화표를 줬어요.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또 보고 왔는데, 그 영화는 내일 얘기하든지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좀 정리가 안된 상태로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지 좀두 주쯤 지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린 건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각 부분적으로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그냥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안 봤으면 꼭 보세요. 그거 재밌을 거예요. 로렌스하고 같은 감독인데, 데이비린인데, 근데 되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 영화니까 뭐좀 표현이나 그런 게좀 구리는 건 감수하고, 로렌스를 재밌게 봤으면 이것도 아마 되게 재밌게 볼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따 쉬다가 다시 또 신디케이트를 좀더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다들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내일 아마 그린북 리뷰를 할것 같습니다.